안녕하십니까.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저는 오늘 정동균 저희 민주당 소속 군수님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강산면 병산리 이 김건희 최근순 씨 땅 부지에 와 있습니다. 이 주변이 다 자연 녹지라 그러는데 약 17필지라 그랬죠. 약 7,500평 규모의 최근순 김건희 씨 소유의 땅이 있고 사명으로 예상되는 필지가 발표 있다 그러는데 일단 김건희 최은순 씨 명의로 돼 있는 게 17필지에 총 7,500평 규모가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송파와 양평을 잇는 그 고속도로 27km 구간 그 고속도로가 원래는 이곳이 아닌 양서면과 송파로 연결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되고 국민의힘 군수가 되자마자 바로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검토해라. 그래서 이쪽으로 아주 이제 공사가 변경되고 있다 그랬죠. 실제 그 노선이 바뀌게 된 것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노선으로 그렇죠. 급변경이 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쪽으로 하게 되면 양서면에 비해서 2km가 늘어난다며요. 그렇죠. 이거 천억 정도 공사비도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 규모로 천억이 늘어났는데 주민 공청회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고 최근에 그래서 김부관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뭐 확정된 게 아니다고 뒤로 발뺌을 했는데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난달에 우리 정동균 군수님이 이곳 우리 양평군 노인회 회장 간부 뭐 보수교육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김선교 이제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자기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쪽으로 강상면으로 양서면에서 옮기려는데 괜찮냐 물어서 자기가 좋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이게 결국 원희룡 장관 말이 거짓말이었네요.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그 세 가지를 건의해서 자기가 검토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국토부에서 괜찮냐고 주도권을 가지고 물어본 거고 김선교 의원이 좋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자랑했다 이거죠. 작년 7월 1일 새 군수 이름이 지금 전진선이라고 양평 경찰서장 출신 전진선 씨가 되자마자 바로 그냥 김선교 의원은 국토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바로 이것이 추진된 걸 보니까 정말 여기는 이 대놓고 이 땅 투기해서 그러니까 자기 검사 사이 뒷배를 이용해서 공직 특혜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김선교를 또 로비를 해서 다 이거 풀어내서 돈을 벌고 사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뭔가 여기다가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를 이곳으로 만들게 되면 이 땅 가치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근데 이게 재산 신고에는 3억 정도로 이게 신고됐거든요. 3억 5천 정도로 보아지는데 실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 노선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보는 분들은 그 바로 이 지역. 바로 여기가 핵심 지역이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한번 현장에 확인해 보고자 왔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양서면도 한번 가서 보고 이 문제를 정말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에타가 통과가 됐음에 불구하고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지역이 바뀌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국토부에서 아마 없었다고 전례가 없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가 만약에 그 양평 서울 고속도로 떨어지면 여기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며. 그거는 뭐 허가만 내주면.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특혜가 되겠죠. 그 양평 공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원래 녹지 구역이고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성규 군수께서 이제 그 허가를 다 내줬고 그러니까 제2의 공공지구 프로젝트네요, 이게. 그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네요.